마사지로 모세혈관을 자극하라. 요새 소통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 모세혈관이 잘 풀려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좋아야만 결과적으로 피부가 탄력 있고 건강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혈관과 소통하라. 더 다양한 방법을 배은정 마사지 테라피스트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이 좀 비대칭이 있으세요. 오른쪽이 광대는 옆으로 좀 벌어져 있고 왼쪽이 피부가 늘어져, 더 많이 늘어져 있고 근육들이 밑으로 쳐져 있거든요. 자, 우선 준비하신 거 빨래집게예요. 빨래집게. 빨래집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빨래집게를 어디로 목을 집어요? 어머나 아파. 잡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잡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마사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부를 당기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근육을 당기는 거죠. 그리고 그 근육은 이렇게 약간 고개를 돌리면 날이 서는 근육이에요.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를 빨래집게로 이렇게 꽂아만 놓으시면 그러면 얼굴이 팽팽해져요? 얼굴이 팽팽해져요. 진짜요? 너무 아파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막이라는 게 우리 마치 좀 표현 죄송하지만 고기에 보면 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근육이 하나의 막으로 다 쌓여 있어요. 연결돼서. 연결돼 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어디 한 군데의 근막을 풀어주면 다른 쪽 근육도 같이 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완이가 있다는 거죠, 일리가. 그렇죠. 네. 손으로 할 수 없는 마사지를 컵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뜯어주시는 거예요. 뜯어준다는 게 속으로 넣어서 위로 올리는 거. 속에 이제 뼈에 붙은 속근육까지 뜯어주듯. 여기 진짜 뜯어내고 있네요. 두피를 관리를 하시면 얼굴이 굉장히 젊어져요. 이게 근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을 굳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쪽 관리만으로도 얼굴을 동안으로 만들 수 있다. 차이가 있네요. 턱라인. 그러니까 약간 턱라인이 아까 약간 왼쪽이 더 부어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처져 있었는데 훨씬 더 왼쪽이 올라갔죠. 그리고 갸름해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여기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왼쪽이? 네. 예. 그리고 눈도 다 보이긴 하지만 더 커져가지고 왼쪽 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세상이 보여요, 왼쪽이?